아, 뭐 이런 사람들까지 권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최고 중요한 거는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오늘은 실리프팅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아차, 추가 촬영입니다. 실리프팅이란 뭐냐면 얼굴에 녹는 실을 길게 넣어서 얼굴을 끌어당겨서 고정하는 시술이에요. 녹는 실은 6개월 정도 지나면 다 녹게 되고요. 녹을 때까지 우리 몸에 콜라겐이 생겨서 그것이 우리 얼굴을 잡아줍니다. 옛날에는 안 녹는 실이 있었는데 그때는 많이 유행하지 못했죠. 왜냐면 안 녹는 실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부담이 되니까요. 근데 요즘엔 녹는 실이 나와서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됐습니다. 뿅! 자, 첫 번째로 20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대 중에서도 별로 안 처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처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죠. 본인들이 처졌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렇게 처지지 않은 분들도 정말 정말 많은데, 다만 요즘 추구하는 얼굴형이 갸름하고 뭔가 올라간 듯한 느낌을 다들 원하시니까 그런 얼굴형이 되고 싶으신 거죠. 즉, 실리프팅을 통해서 얼굴형을 바꾸고 싶은 분들이에요. 본인이 10대 때도 그런 얼굴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자, 실리프팅의 목표는 옛날 얼굴로 돌아가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본인 한 번도 안 가져본 얼굴이 되겠다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리프팅으로 잠깐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짐을 제자리에 갖다 둔다라는 개념으로 해야지 시술도 잘 되고 부작용도 없고 유지가 잘 되는데, 억지로 올려두면 효과가 적어요. 뭐 하지만 처짐의 예방 효과는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목표로 하는 건 괜찮아요. 굿. 그리고 사실 어렸을 때 하면은 돈 들여서 힘들여서 한 것에 비해서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건데, 사람마다 가성비라는 게 틀리잖아요. 나는 가성비가 중요하지 않다. 10대 때보다 처진 것은 맞으니까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고 30대에 처지지 않게 예방하려고 한다라면은 그건 괜찮을 수 있죠. 제가 지금 제목은 실리프팅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제목을 달아놨지만은 사람마다 가성비에 대해서는 좀 틀리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로 얼굴이 마른 사람입니다. 얼굴이 말랐다고 무조건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사람을 볼 때 얼굴을 보는 부위가 달라요. 이게 정말 신기한데 어떤 사람은 얼굴을 볼 때 중안면을 위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또 하관을 위주로 봅니다. 자, 실리프팅을 해서 얼굴이 약간 위로 올라갔는데 만약에 하관을 위주로 보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 얼굴에 살이 빠졌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관을 위주로 얼굴을 이렇게 보는 분들이라면 예전에 내가 말랐던 사람인데 나이를 먹고 얼굴이 좀 내려와서 여기에 살이 좀 붙었다고 마음속으로 은근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실이 얼굴을 다시 샥 가지고 올라가 버리면 하관은 날씬해지고 그런 얼굴이 예전에 자기 자신의 얼굴이 말랐었다는 그런 과거의 컴플렉스를 자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 들여서 힘들여서 자기 컴플렉스를 자극하게 된 거죠. 돈 들여서 힘들여서 하면 뭐하나. 자, 세 번째로 리프팅을 통해서 내 얼굴의 모든 문제, 거의 모든 컴플렉스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가진 분들입니다. 왠지 리프팅을 하면 앞광대도 채워질 것 같고 팔자도 펴질 것 같고 볼살 꺼짐도 붙을 것 같고 마리오네트 라인 도 퍼질 것 같고 턱라인도 좋아질 것 같고, 이런 마음속의 모든 이상향을 리프팅 시술에 투영을 시키는 경우에요. 물론 많은 부분이 동시에 좋은 영향을 받는 건 맞아요. 오케이. 맞지만 그런 속마음과 똑같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얼굴이 개선되는 것도 맞지만 얼굴마다 좀 다르고 다른 시술 방법이 내가 컴플렉스를 가진 그 부분에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고 또 뭐 다른 병합 시술을 해야지 효과가 더 좋은 경우도 있는 거죠. 자, 리프팅이라는 거는 언제나 기대치보다 결과가 좀 못해요. 그건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리프팅 상담 하실 때 정말 정말 최고로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최고 중요한 거는 리프팅을 상담하실 때는 내가 얼굴이 리프팅이 되어서 여기 여기 여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특히 나는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리프팅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니까요. 자, 오늘의 요약. 실리프팅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 첫 번째, 20대의 어린 나이에 얼굴형을 바꾸고 싶은 사람. 자, 두 번째, 얼굴이 마른 사람은 시술 수술 전에 심도 있는 상담이 필수. 세 번째, 리프팅에 내 모든 이상형을 투영한 사람. 자,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로 궁금한 것을 질문해주세요.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안녕.